나나캣입니다. 4,500점대 팀추력 15만 10회 결투 영상입니다. 오늘 세븐나이츠2 200일 기념 전설 플러스 목걸이 무엇을 받으셨나요? 저는 100일차 때 분노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불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력도 많이 오르고 캐릭터도 많이 세져서 불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시나리오를 미시는 분들은 분노가 많이 좋고요. 특히 초보분들은 저라면 진짜 초보. 아직 뭐 결투장을 즐기지 않으실 적에는 분노가 정말 좋고 이제 조금 투력이 올라서 결투장도 즐기고 하시면 불사가 더 좋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분노가 먼저 있고 불사가 있어야 두 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둘 다 있으면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사 목걸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부계정인 이 나나는 고양이는 분노 2개 불사 하나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밍, 발데르, 포일린, 아킬라를 쓰는데 밍만 아무것도 장신구가 없었어요. 분노 불사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밍한테 불사를 줬고 발데르 불사 그리고 포일리는 분노, 아킬라도 분노를 줬습니다. 아킬라 발데르 전열로 쓰는 돌격 진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4479점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 8승 14패, 패가 조금 더 많네요. 불사가 하나 더 생겨서 어떻게 이길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전체 팀 투력은 15만으로 지금 도전을 하는 영상이고요. 원래 10회 자동 전투를 걸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의 전열이나 투력 영웅을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한 번씩 눌러주기로 합니다. 포일린이 동속이 진짜 빨라요. 감전을 100% 40% 이렇게 두 번을 걸어줘서 상대방을 행동불가를 걸어주니까 이길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19만 투력이시네요. 제가 지금 15만 투력이거든요. 15만 투력에 사실 정말 오랜 기간을 계속 장비도 모으고 초월도 하고 해서 만든 캐릭터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4,500점까지 온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15만인데 왜 나는 못 가라고 생각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열 점프 세인을 만났네요. 지금 보시면 감전이 다 걸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감전을 먼저 걸지 않았으면 제가 되려 행동불가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상대편에게 모두 다 걸렸네요. 제가 지금 마스터리는 상태 이상 적중을 올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마스터로 승급을 했습니다. 이분은 17만 투력이시고요. 델론즈를 쓰시네요. 델론즈랑 에반이 전용 장비를 착용을 하면 많이 좋기 때문에 조금 부럽네요. 저는 아직 전용 장비를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점플루디랑 미스벨벳, 민, 전설 클레어. 점플루디 전열도 되게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점플루디가 없어서 안 쓰는데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진영이에요. 미스벨벳을 넣으셨네요. 이분께서는 미스벨벳이 저도 처음에는 데미지가 워낙 잘 나오니까 썼었는데 새로운 이로운 버프 해제 영웅 점프 에반을 만나고 나서는 쓰지를 않고 있고요. 자기가 가진 영웅의 레벨이나 능력치, 잠재력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는 이로운 버프 해제 영웅들이 정말 뜨고 있죠. 화신 세인이나 점플 세인. 그 둘도 이로운 효과 해제가 있고 점플 에반은 물론이고 링도 정말 잘 쓰이죠. 영웅들을 성장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상점에서 영혼석을 사서 초월을 하거나 상점 소환을 통해서 영웅을 얻어서 초월하고 그러다 보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영웅이 점점 세지니까
결투장에서도 좀더 많은 활약을 할수있습니다여러캐릭터를키우는것보다결투장주력을생각을하셔가지고그영웅들을먼저우선적으로영웅석을투자를해서56까지먼저키우시는거를추천을드릴게요워낙키울영웅들이많기때문에영웅석은한정인데키울영웅들이많으니까이도저도아닌레벨에서계속갈수도있거든요소환상점에서영웅들이잘나와주면좋은데또그것도내맘대로되는게아니잖아요다른사람덱을정말따라하고싶은데내가영웅이없으면안되는거니까너무실망하지말고내가가진영웅중에서내가좋아하고그리고내가결투를했을때잘통하는영웅을계속키우는게정말좋은것같아요저는포일린이사실요즘에는워낙좋은영웅들이많이나와서안쓰시는분많은데사실다른영웅이있었으면저도안썼을것같긴한데우선레벨이많이높아요제가이나나는고양이부계정을포일린으로시작을했거든요그래서레벨도높고상태이상도되게잘걸고지금이번은제가졌는데요 지는게너무당연하죠지고이기고가너무당연한일이라서이기고는쉽지만졌다고해서크게실망하지는않습니다저보다워낙세고장비를잘갖추고신성력마스터리잠재력전부다잘찍으신분들이워낙많기때문에자신이시간을투자하고노력을하고한대비에좀되는것같아요금전적으로많이투자한분들이많이높죠그런분들을따라갈생각은전혀없고요저는천천히그냥제속도대로즐기려고합니다결투장에너무집착을하면속상하다고해야되나속상하고좀짜증이나니까게임자체가좀하기싫어지는그런부작용이있더라고요결투장시스템이좋고싫음이좀분명한것같아요이기면좋고지면조금속상하고지금은그런시기를지나서5000점그랜드벨트만획득하자옵션을위해서지금그생각만하고있습니다목표를너무높게잡으면그목표가안됐을때너무좌절을하게되는것같아요거기까지가기위해서들였던노력들도되게많은데그냥성과라고해야되나요그내가원했던그성과결과가안나오니까많이좀속상한부분이있는데아예애초에내그깜냥이라고하죠내가갈수있는범위를알고인정을하고아내가지금내투력에선여기가맞구나이정도구나라고그거를알면조금마음이편해집니다지금내팀투력이나내가아직장비도거쳐지지않았는데막그윗단계있잖아요뭐레전드슈페리어그거를꿈꾸면정말본인이본인을힘들게하는상황이되고제가저를힘들게한경험이있어서얘기를합니다영상을목소리를많이얘기를주시는데아침점심저녁컨디션이다르고그래서목소리가똑같지가않아요그리고목소리도빠르게해보려고했는데빠르게사실지금하고있는거거든요이게제것이아니니까막버벅거리고내가무슨말하는지모르겠고그래서이번은테스트겸한번해보는것이고재생속도를빠르게해서들으시는것도추천드립니다제가지금15만투력으로도전을하고있는데요15만투력이어서사실정말그랜드도생각하는것자체가조금욕심이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냥이기면좋아요뭐지면졌구나그리고졌을때상대방투력을보면저보다훨씬높기때문에바로수긍을합니다아질만했다그리고그냥다음결투를또봅니다이길수없는데이기려고너무애쓰는것도지치더라고요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나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킬라는 피해 면역이 발데리랑 둘 다 있어서 전열로 쓰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수력이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제가 이기는 거는 아마 상대방 분들이 장비를 입고 입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결투장에 쓰는 캐릭에게 계속 장비를 입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10번 도전을 해서 8승, 2패를 전적을 추가를 했고요. 도전 팀 투력은 15만이었습니다. 전설 팻은 연희밖에 없어서 연희를 썼고요. 주는 피해 21%, 방어 무시 효율 11%가 오릅니다. 돌격 진영 9레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열은 포율린을 사용하는데요. 포율린은 초인 분노, 치명타 세트를 줬습니다. 장비는 얘를 이걸 줘야지 뭐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있는 장비 중에서 높은 거를 준 거예요. 포엘리는 공속도 빠르고 공격할 기회가 좀 많기 때문에 치명타를 줬고 밍도 불사, 수석사제, 치명타, 공격 세트로 같이 줬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원래 세트로 주고 싶었는데 치명타, 장갑과 신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공격력 세트를 준 겁니다. 잠재력도 09, 방은 6, 생은 3 이렇게 찍어놓았습니다. 아, 밍이 초월을 할 수가 있네요. 하지만 지금 초월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발데르는 지금 불사와 수석사제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수속사제가 해로운 효과 지속시간을 감소시켜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전설 장신구 소환권에서 나온 건데요. 본계정은 하나도 없는데 부계정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역시 공격력과 생명력을 같이 착용을 했는데요. 역시나 장비가 없어서 있는 장비 중에서 좋은 걸로 해준 겁니다. 세트를 맞춰줬어요. 두 세트. 3세트면은 버프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춰준 거고요. 아킬라는 분노와 차원 지배자 그리고 바리온 막기 확률 증가를 줬습니다. 스킬 레벨 증가 세트를 줘서 피해 면역 시간을 늘렸어요. 저는 피해 면역 시간이 늘어나는 게 좋더라고요. 잠재력은 11, 방어력 8, 생명력 8. 잠재력도 투자하면 정말 캐릭터가 세져요. 제일 먼저 할 것이 저는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력 1단계고요. 아직 안 찍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성력 2단계. 이 2단계가 결투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해로운 효과 지속시간 감소를 가져다 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리는 제가 결투장을 만들었었는데 마스터리 1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마스터리 1은 광역 스킬 피해 그리고 상태 이상 적중으로 맞춘 마스터리입니다. 지금 이 계정은 마스터리 85레벨까지만 배워서 결투장 그 100레벨 챔피언의 분노는 적용되지 않아요. 빨리 루비 모아서 이것도 100레벨까지 찍을 예정입니다. 영웅 도감 버프는 모든 영웅에게 적용이 돼요. 영웅을 뽑으시거나 키우실 때 점프를 먼저 키우시는 게 버프 수치가 높아서 좋고요. 모든 영웅은 확률 업대 다 뽑아서 가지고 있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주도 바라시는 등급 달성하시고요.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